전 작가요. 글쓴 작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편이고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이 레퍼토리들이 좀 쌓이면 술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좋고. 어떤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옆집 여자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그 옆집 여자가 완전 미친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온건 1년 전쯤이에요. 옆집 여자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살던 사람이고요. 처음엔 뭐 별거 없었어요. 원래 서로한테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 여자가 미친 행동을 시작한 건한달 전쯤이에요. 저희 집 현관문에 매일 쓰레기를 걸어놓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장난치는 걸로 알았어요. 검은 비닐봉지 안에 뜯겨진 생리대.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이게 일주일쯤 반복되니까 슬슬 궁금해지더라고. 작가로서 좋은 소재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새로운 작품의 첫 문장에도 써놨어요. 옆집 여자가 범인인 건 제가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나랑 자고 싶은 거겠죠. 저급하긴 하지만 본인 딴엔 그게 섹스 어필의 일은 아니겠어요. 사실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어떤 점이 저 여자를 자극했을까? 날 가지고 어떤 발칙한 상상까지 해보았을까?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자볼까? 하지만 그 여자의 애타는 요구를 무시하는 게더 스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천박한 여자랑 자는 게 제 영혼에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뭐, 그 여자는 그냥 몇번 즐길 유량이었겠지만, 전 아무래도 그런 욕정보다는 좀더
고참하네. 이 정신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이득이니까. 뛰어난 예술가들은 다 자기들만의 뮤즈가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피카소랑 도라죠. 아시죠? 승리대를 걷는 미친 여자를 제 뮤즈로 받아들일 순 없죠. 담배하니까 또한 사람 생각나네요. 저랑 매일같이 담배를 피던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엔 좀 불쌍한 할아버지였어요. 물론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겠지만. 할아버지는 아파트 옆 주택가 반지하방에서 혼자 산다고 하셨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그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담배나 피고 술이나 드셨겠지.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는데 혼자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대판 고래장이 아니면 뭐예요? 오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왜 찾아오지 않을까? 무슨 이유가 있나? 그때 작가의 촉이 발동했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지 뭡니까?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 만만치 않은 분이셨더라고요. 아내랑 자식 때려서 이혼당하고 그 와중에 도박으로 돈도 다 잃고 그래도 얼마간 대화하면서 사람 좋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혹시 그날 제 질문이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갉아먹은 거죠. 본인의 죄책감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거고요. 마음이라는 게 사실 되게 대단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온통 충실하던. 그 사람은 이런 싸구려 사탕을 좋아했어요. 이런 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계산대 앞에 늘 놓여 있잖아요. 이 사탕을 먹어야지 식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동네 작은 서점에서였어요. 여기서 아마 버스 타고 6정거장쯤 가면 나오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비탈길을 올라가야 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낭만 있는 곳이었죠. 어쩌면 인간 다음의 출발은 사랑인지도 몰라요. 사랑이 죽어나 갈구하고. 그런 면에서 작가란 직업은 평생 사랑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와 같아요. 사랑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직업.
사람은 아마도 평생 제 뮤즈일 겁니다. 사랑이란 게 아마 이런 것이겠죠.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달리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순간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냥 내가 되는 거죠. 좋죠. 산다는 게 뭐 별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정의되죠?